보신 것처럼 부산이 호텔 분양 대전을 치르고 있다면 경남은 남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고급 리조트와 관광 호텔들이 잇따라 들어서거나 착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안이 잠시 거쳐가는 곳이 아닌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할 전망입니다.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영시 도남동 관광단지에 스탠포드 호텔 리조트가 들어섭니다. 호텔 객실 150개, 콘도 118개를 갖춘 지하 2층, 지상 19층 규모로 오는 2017년 상반기에 완공됩니다. 통영 지역에는 국제적인 호텔이 처음 들어섭니다. 이번에 외자를 한 2천만 불 정도 투입을 하고 약 전체 투자 규모는 한 600억쯤 됩니다만은 그중에 절반이 외자로 유치를 해가지고 이곳에 이제 국제 규모의 좋은 호텔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거제 장목 관광단지에는 한화그룹이 고급 호텔 등이 포함된 마리나 리조트 단지를 조성합니다. 한화호텔 리조트에는 객실 424개와 함께 컨벤션 시설이 함께 들어서 대형 이벤트와 국제적인 행사도 치를 수 있습니다. 오는 2018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 경남 하동에는 지난 7월 115개의 객실을 갖춘 켄싱턴 리조트가 오픈해 벌써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통영과 거제 등 남해안을 끼고 있는 경남 자치단체 5곳에는 모두 17개의 호텔이 새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들 호텔들은 대부분 프리미엄급의 고급 시설들입니다. 이 같은 추세는 남해안 일대가 점차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해 나가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류 해상 등 빼어난 자연 경관에도 불구하고 국제 규모의 고급 숙박지가 없어 잠시 다녀가던 관광객들 역시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습니다. 도남 관광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쪽 양쪽 뷰가 다 바다가 보이고 이런 뷰가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희는 이 자리는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경남의 각 자치단체들이 고급 숙박 시설들을 잇따라 유치하면서 남해안의 관광 산업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NN 길재서입니다.